207페이지 할 차례죠? 자, 어제 배운 거 살짝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사인 미분하면 뭐 돼? 코사인 X 되고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뭐 돼? 마이너스 사인 X 된다. 왜 되는지는 한 번만 해보라고 했고요. 결국 나중에는 결과만 중요하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얼마?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사인 2X 얼마? 3분의 1.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항상 X가 0으로 가는지 확인 꼭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2X분의 탄젠트 5X 얼마? 이것도 2분의 5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되죠? 네. 2X 붙이고 5X 붙이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코사인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네. 자, 코사인은 분모의 뭐와? 코사인 X제곱 분자에는 1마이너스 코사인 X가 오죠. 그리고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1. 얘랑 무슨 관계? 제곱 관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있고 여기 AX라고 있으면서 2분의 1이라고 있다. 그러면 A가 얼마? 4. 됐니? 얘랑 제곱 관계. 그리고 여기 1이 아니라 2분의 1이기 때문에도 조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죠? 어쨌든 A 얼마? 4. 아니 미안, 제곱, 소리 A 4 됐나?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X라고 돼 있고 가 1이라면 저 주의해야 되죠? 맞나? 네. 일단 여기 누가 와야 좋아? 2분의 1. 그래, 양변 2로 나누세요. 그럼 여기 2에 이렇게 되겠지? 네. 됐나? 네. 그랬을 때 얘가 3x니까 얘는 몇 x제곱이어야 돼? 9x제곱. 그래서 a 얼마? 이런 식으로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거 되지? 네. 뭐 똑같은 문제도 좀 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배운 건 아니지만 전에 배운 거라고 복습 하나 한 거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의 x승 빼기 1, 요거 얼마 돼? ln 3.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요거 뭐 돼? exponential.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exponential x 빼기 1, 이거 뭐 돼? ln 2. exponential, 그러니까 1. 됐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의 뭐 x 이거 얼마? 어떻게 변형되죠? x가 이리로 가면 얘를 여기다 붙이면 얼마가 돼? x분의 1. 그럼 배를 이리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리로 보니까. 그럼 안에 있는 게 얼마가 돼? 그래서 답은 ln exponential이니까 1. 됐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ln이 아니라 로그 a의 1 플러스 x라고 돼 있고 네 x라고 있으면 똑같죠? 네.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게 얼마가 돼? 그래서 로그 a의 exponential. 근데 로그의 exponential이 있거나 아니면 지수 아니 뭐냐 극한이나 미분을 해야 돼. 로그 가지고. 그럼 항상 로그 말고 뭘 쓴다? ln을 갖고 쓴대. 죠 이거 ln으로 밑변환하면 밑을 익스포넨셜로 바꾸란 소리야. 그러면 ln 5분의 a분의 ln 이렇게 밑변환 공식한 거죠? 네. 위에 있는 게 얼마니까? 1. 2니까 ln a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네. 어제 배웠던 거 그리고 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한 거야. 됐지? 네. 그리고 이제 문제 보고 풀고 문제가 금방 큽니다. 욕심상 욕심은
사실 무조건 2를 좀 더 해서 2분 한 반 정도도 나가고 싶은데 당장 이번 중간고사에 좀 더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잘 해봅시다. 망친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기가 넘어가면 회복이 안 되니까. 어쨌든 쌤의 그 교육과는 사실은 좀 더 뒤에 있는 걸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당장 시험에 좀 올인을 해야 되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 자, 19번을 가자. 다 해봐죠. 자, 19번 배우기 전에 또 전에 배웠던 거 잘 복습 한번 합시다. F'X라는 걸 나보고 구하래.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F'X를 뭐라 그래? 도함수. 좋아요. 또? 미분계수 같은 걸 해야 해.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달라. 도함수의 숫자를 대입한 게 미분계수고 대입하기 전에 있는 식을 도함수라 그래. 도함수는 식이고 미분계수는 숫자야. 알겠죠? 도함수 다른 이름 뭐야? 대충 들은 거 갖다 붙이지 마. 아유 진짜 순간 변화. 또 적선의 비율. 그렇죠? 아니 누가보다 외망한지 알겠죠? 열심히 해야 돼.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앞에서 배운 전에 중간고사 때 그만큼의 파트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거를 미분이 x제곱을 2x로 만드는 행위라고 그냥 대충 알고 있으면 미분 모르는 건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미분 문제 왜 틀려? 이게 왜 미분하는 왜 미분해야 되는지 몰라서 틀려. 문제에서 미분하세요라고 안 해. 그치? f'x 구해서 답 써 이렇게 안 한다니까. 아무 말 안 해. 이거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걔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돼. 근데 미분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틀려. 오케이? 그러니까는 너네가 미분을 못 해가지고 틀리지 않아.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미적분 2를 배우면 그 식들이 아주 애매모호한 식들이 많이 나와. 별의별 똥 같은 식들이 막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를 미분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다함수는 미분하다가 실수할 수가 없죠. 너네 2차, 3차, 4차 함수 미분하다가 실수하면 나가 죽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틀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을 똥으로 보면 안 돼. 미분이 뭐고 정의가 뭐고 표현법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갖고 이제 미분하는 행위보다는 왜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더 좀 더 내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용어 같은 거 똑바로 잘 써야 돼. 문제에서 이거 구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정립이 딱딱딱 안 돼 있으면 뭘 시키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죠? 아니 예를 들어 요리할 때도 우유를 넣을지 두유를 넣을지 소주를 넣을지가 있는데 다 물이거든. 그치? 근데 문제에서 하얀 건데 조금 콩냄새 나는 거 넣어 이랬어. 근데 이게 나 먹은 적 있어. 이게 뭐지? 우유 이러고 우유를 넣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 우유 두유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그 구분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수학은 그런 걸 원해. 알겠죠? 삼겹살 엄마 삼겹살 먹고 싶어 이랬는데 알았어 이러고 스테이크를 구워줘. 야 스테이크도 비싼 거야. 수학은 그런 거 싫어해. 삼겹살 먹고 싶었어. 그러면 오겹살도 안 돼. 삼겹살 다 줘야 돼. 물론 그 삼겹살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오겹살이지만 그래도 뭐. 아 그리고 뭐야 제주도 가봤나? 네. 제주도 가면 이제 오겹살 팔잖아. 또 우리 서울에서도 오겹살 팔잖아. 네. 오겹살이랑 삼겹살이랑 뭐가 더 비싸게? 뭐가 더 비쌀 것 같아? 오겹살. 실제로 오겹살이 더 비싸요. 근데 왜 오겹살이 왜 비싼 줄 알아? 살이 하나 다른 것도 있어. 근데 봐봐. 제일 바깥에 있는 살이 네. 돼지 껍데기야. 네. 그거를 벗겨낸 고기와 벗겨내지 않은 고기 중에 뭐가 더 비쌀 것 같아? 벗겨낸 고기가 비싸죠. 왜? 그래 작업을 한 번 더 하니까 삼겹살이 오겹살보다 원래 더 비싼 거야. 근데 오겹살 그럼 우리가 무슨 느낌을 받아? 비싼 거 같잖아. 아니 생각해봐. 원래 돼지 껍데기는 너네 돼지 껍데기랑 삼겹살 있으면 먹어볼 거야. 그래 안 먹는 거야 걔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물론 걔도 걔 나름대로 맛이 있어. 비하는 건 아닌데 그 돼지 껍데기는 그냥 안주 이런 거고 안에 있는 고기가 원래 비싼 거잖아. 그치?
고기를 10점 먹을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돼지 껍데기랑 삼겹살 중에 껍데기 2개, 고기 8개 먹을 거냐? 삼겹살 10개 먹을 거잖아. 그치? 삼겹살이 더 비싼 거고, 그 우리가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껍데기 한 줄이 더 붙어 있으니까 고기에 비해 무게가 어쨌든 더 나가는 거야, 걔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오겹살 1인분과 삼겹살 1인분 중에 우리가 원하는 고기는 삼겹살이 더 붙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삼겹살이 더 비싼 거지, 그러니까. 맞지? 예를 들어 비계가 이만큼 붙어 있는 고기와 비계가 안 붙어 별로 안 붙어 있는 고기가 있는데 중량이 같아. 그럼 비계가 안 붙어 있는 게 더 그 질이 좋은 거잖아. 물론 비계라는 건 못 먹는 기름 말하는 거야. 근데 목엽살은 그 반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기 먹을 때 목엽살 이거는 그냥 있어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삼겹살이 훨씬 더. 근데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오겹살 전문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겹살이 뭐냐면 고기를 삼겹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정을 한 거잖아. 위에를 깎아낸 거란 말이야, 껍질을. 근데 안 깎아내고 그냥 주는 거잖아. 그 있는 통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고기가 이 돼지 몸에 있던 이만한 모양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앞에서 잘라주는 이제 그런 맛이 있는 거지. 그게 뭐 질이 엄청 좋고 그건 아니라고. 갑자기 뭐 고기 먹고 싶은지 좀 전에 막 먹었는데. 어쨌든 명칭 똑바로 해낸다고, 알겠니? 알겠죠? F'X 뭐라고 읽어? 도항수, 알겠니? 그 다음에 다른 이름 뭐 있다고? 순간변화율. 그리고 적선액율.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야?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 도항수를 했잖아. 그러면 조금 더 한다고 치면 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인 거야. 순간변화율을 구하는 식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숫자를 한 게 뭐야? 미분계수고 순간변화율이고 그게 기울기인 거지. 알겠어? 이해됐나? 뭐 앞으로 많이 물어볼 거야. 그리고 너네가 잘해야 되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F'X지 뭐야? 쌤 그런 거 그러지 말랬죠? 의미를 이해하라는 소리잖아. 여기 있는 걸 누가 못 읽냐? F'X 뭐 이거 누가 못 읽어? 영어 알면 다 읽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의미를 알자고. 이게 뭐니? 도함수요. 도함수가 뭔데?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요. 다른 이름은 순간변화율 구하는데 순간변화율은 잘 안 쓰죠. 근데 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요. 이런 거 말할 수 있으면 뭐 훌륭한 거야 되게. 알겠니?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해야죠. 도함수의 정의 하나 외워야 되죠. 도함수 어떻게 구하니? 그 전에 앞에 리미트 누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에서 F X를 뺀 거죠. 그리고 이거 기울기 구하는 식인 거 알지? 그 기울기 기억나죠? 그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맞지? X 대신 A 대입하면 그게 미분계수잖아.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3 그러면 X 대신 3 대입하죠. 이런 걸 했었잖아. 맞지? 이게 뭐야? 도함수의 정의야. 알겠니? 됐죠? 이거 보면 근데 뭐야? 그러면 도함수요. 도함수가 뭔데? 미분계수 구하는 식이요. 또 뭐 적선의 기울기 구하는 식이요. 그래? 그럼 써봐. 그럼 이렇게 쭉 쓰면 끝이야. 됐니? 이해되죠?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두 글자로 미분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미분할 때 이 짓은 앞에서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미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할 땐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미분을 하죠. 그치? x제곱이 2x가 된다라는 건 하다 보니까 알았기 때문에 미분법이라는 공식으로 그냥 바로 해버린 거야. 맞지? 됐나? 요거 모양 맞추기 하던 거 기억하죠? 또 전에 있던 거 살짝 복습하고 갑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플러스 h에서 f3을 빼. 그럼 잘 봐. 도함수야? 미분계수야? 그래,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뭐 돼? f'3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a 1. 자, 어디가 이상하죠? 3h. 그러면 3을 어떻게 하면 돼?
밖으로 빼면 되죠. 봐봐.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 모양 똑같아야 되지? 근데 보통 얘는 우리가 못 바꾸죠. 그래가지고 얘를 교정해 주지. 이건 3을 밖으로 빼면 요 3을 제외한 놈이 뭐가 돼? F 프라임 1. 그러면 얘는 3분의 1 F 프라임 1. 됐나?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자, 마찬가지죠. 3H니까 이제 뭘로 바꿔야 돼? 3H. 그러면 2를 일단 밖으로 이렇게 빼시고 여기 3을 달면 되지? 근데 3 내 멋대로 달면 안 되니까 밖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2분의 3 F'1 이런 거 우리 배웠었던 거야. 맞죠? 자, 하나 더 합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있는데 이대로 내가 얼마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빼고 해줘야 되죠. 일단 첫 번째 H가 0으로 갈 때 앞에 있는 것만 따로 쓰면 F 1 플러스 H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H에 뒤에 있는 거 쓰면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써놓고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앞에다가는 얼마를 빼줘야 돼? F1, F1. 마이너스 F1을 해줘야 되는데 내 멋대로 F1을 빼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F1을 더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1을 하면 더해준 거네. 네. 그러면 요거는 위에 있는 식과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요로 하나 더. 이런 행위를 하려면 문제에서 F가 뭐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야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 말 없으면 원래 이런 거 아니 미분할 수 없는데 미분 계속 어떻게 구해. 그치?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라는 말이 있거나 뭐 다항한 부다 이런 말이 있어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앞에 있는 거 뭐 대신하? 앞에 있는 건 F'1이죠, 그쵸? 근데 뒤에 있는 거 가만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H인데 얘가 뭐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요거 마이너스라면 요거 플러스 하면 되겠죠? 네. 뒤에 있는 것도 플러스 F 프라임 1 되니? 그죠? 네. 계산하면 2 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하죠? 혹시 모를까봐 하나만 더. 도함수 말고 F 프라임 A라는 미분 계수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X 빼기 A분의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X 빼기 F, A의 꼴도 있다라는 거 알지? 근데 도함수는 이거 안 쓰죠? 왜? 얘가 X면 얘도 X면 안 되잖아. 그치? 도함수는 F'X니까 얘가 X면 얘도 X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미분계수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맞지?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요거 갖고 요거 요거 같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F'A. 맞죠? 그래가지고 limit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 x 마이너스 f 1을 뭐라고 불러? f 프라임 2 아니 limit x가 1로 갈 때 x 제곱 빼기 1분의 f x 빼기 f 1 어떻게 돼? 자, 분모에 있는 거랑 얘랑 안 똑같죠? 네. 얘가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럼 얘가 뭐고? 얘가 뭐고? 그래서 2분의 1 F'.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죠? 됐나? 그리고 쌤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 수업시간에 내가 이렇게 복습해 주고 있잖아, 그쵸? 숙제 하다 보면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 개념원리 미적분원 펴서 이거 본 적 있잖아, 그쵸? 네. 어디 있는지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예제 두어 개 풀어. 그러면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답지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 끝이야. 알겠죠? 그 너네 수학 잘하고 싶으면 지금 풀고 있는 요 개념서 있잖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는 개념원리 이체. 물론 정석을 갖고 있으면 정석이 될 거고 뭐 바이블 갖고 있으면 바이블이 될 거고 뭐 개념쟁이면 개념쟁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개념원리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렇지? 개념원리체에 나도 물론 나는 이제 개념원리를 펴볼 레벨은 아니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걸 뒤적거릴 수 있단 말이야. 너네는 이제 문제 풀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답지를 피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피고 혼자 해결하는 거니까 그럴 실력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답지 피기 전에 개념서 먼저 펴. 개념서에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일 바보가 똑같은 문제 찾기가 제일 바보야. 이거랑 그런 수준이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문제가 주는 말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찾지 말고 보통 이 문제를 통으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쓰인 표현을 내가 좀 모르는 거잖아. 이런 표현을 몰라가지고 찾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만 공부해 오는 거야. 수학 문제가 조각조각으로 원래 돼 있는 거니까. 그럼 한 조각 알았어.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조각이 또 나와. 뭘 물어보는데 뭐 아까 그 사인 뭐 극한값 물어보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 그럼 또 사인 극한 뭐지? 이러고 또 사인 있는데 뒤적거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각을 맞추다 보면 영어 단어도 그러죠. 딱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면 일단 단어 사전을 찾잖아. 그 전자사전 같은 걸로 그렇지? 근데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단어가 이제 뭐 외워지겠죠? 인간이니까. 그치? 수학도 똑같다. 보다 보면 돼. 알겠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슨 솔직히 이과 공부하는 책 이렇게 두꺼운 거 4권이잖아. 미적분 원투, 그 다음에 확통 기맥인데 아직 두 권밖에 안 했지만 그 4개를 머릿속에 착착착 넣을 수 있다고 지금 그 단언할 수 없죠. 그치? 우리의 눈이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넣어 있는 게 다시 보았을 때 딱 됐다 이렇게 느끼면 큰일 나요. 그거를 고3 돼서 느끼지 말라고. 알겠지? 그거 계속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치? 축구 어떻게 하면 잘해요? 맨날 하면 잘하죠. 그치? 수학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잊지 말고 잘 하시고. 어쨌든 지금 문제 풀기 전에 필요한 기본 이렇게 살짝 언급했고요. 아버님, 금옥 수학연간이 언제 가? 내일 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머리 한 거니? 그렇구나. 어디로 가? 인사동이랑 인천. 수학여행은? 무박 2일? 우리랑 똑같이 가네. 아 그러면 이거야? 내가 너를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거야? 내가 너를 갔어요. 아, 뭐야? 우리 3박 4일. 인사동 가서 뭐하니? 3박 4일. 쌈짓기 가서 사진 찍는 거야? 우리 2박 1일. 언제 가냐? 3박 4일. 언제 가냐? 인천은 어디 가니? 2학년? 아 뭐야? 아 맞다. 우리 차이나 더운. 우리 축제? 그 다음에 추석? 그 다음에 수학여행?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아 중간고사. 공부하겠네 여러분. 차이나타운에 되게 맛있는 짜장면집 많거든. 진짜로 진짜로.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최초의 짜장면집이다 이렇게 뭐 우기는 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 하얀 짜장이 하나 있어. 물짜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짜장면 까맣잖아. 근데 하얀 짜장면도 있거든. 하얗다는 거는 뭐 이런 색이라는 게 아니라 그 투명한 짜장인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좀 하여튼 거기 특이한 거 많이 파니까 볼 건 없고 그냥 먹는 거 정도. 그리고 기념품 같은 거 팔아. 근데 뭐 고딩들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가서 짜장면이나 맛이 찾아서 아니면 가면은 사람들 줄 서 있는 집 있어. 거기서 줄 서서 먹으면 돼요. 짜장면 줄 서고 있는 나 이러고 남친이 찍어줬다. 이렇게 한 번에 수학여행 가는구나. 아니 뭐 수학여행은 그렇게 가냐. 수학여행 제주도 정도는 가져야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안타깝네요. 쌤들은 좋아할 거야 수학여행 그렇게 가면. 그치? 쌤들은 좋아하지.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2박 3일로 제주도로 가는데 선생님들이 너네랑 제주도 가면 재밌게 놀 것 같아? 너네 관리하느라 바쁘지. 그치? 수학여행이니까 프로젝트 아닐까? 너네 그러다 너네 누구 다치기라도 하면 너는 아니 생각해봐. 두 명 데려가는 게 아니야. 몇백 명 데려가잖아. 그러면 그 중에 병신짓 하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할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서 뻘짓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피곤하죠.
맨날 다 왔냐고 인원 체크해야 되지. 얼마나 귀찮겠냐, 그쵸? 그러니까 그것보단 당일치고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선생님들은 덜 힘들지. 아니, 제주도 놀러 갔다 와 그럼 졸라 좋아하죠. 근데 친척동생 4명만 데리고 갔다 와 그럼 졸라 싫어하잖아. 너희도 생각해봐. 야, 너 친구 둘이랑 갔다 와 그럼 좋아하지. 근데 가면서 동생 좀 데려가 그러면 동생 하나만 데려가 그럼 미치겠잖아. 어? 이거 뭐야 막 이러고 똥났어 이러고 싫어요. 다음에 10번 갑시다. 자, fx가 뭐라고 돼있냐면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5 사인 x 라고 돼있어. 자, 문제도 뭐 시키기 전에 이런 거 보는 순간 원래 뭐 하고 싶게? 합성일치. 합성하고 싶지, 그치? 근데 일단 하지마. 문제도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합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거 구하래. 근데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알던 그 모양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파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파이 마이너스 2h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누구 빼주면 돼? 마이너스 f 파이. 자, 얘는 플러스 f 파이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f 파이 하면 괜찮아요. 됐나? 그 앞에 있는 거 변화 끝났나? 그럼 뭘 끝나, 씨? 끝났어? 마이너스 h 하냐? 집중해야지, 씨.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그치? 자, 여기 보자.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기 마이너스 2 달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달아줘야 되죠? 됐니? 그럼 여기 있는 거 보되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 맞지? 얘 보되 플러스 2 f 프라임 파이 됐나? 계산하면 f 프라임 파이. 뭐 하라는 소리? 미분하고 뭐 대입해라? 파이 대입해라. 미분합시다. 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5 코사인 x 됐나? 사인 파이 얼마? 사인 파이 얼마? 이런 순간 머릿속에 사인을 슉 그리는 거야. 이상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 1 같은 소리 하네. 0 됐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얼마? 그리고 찍지 마 제발. 아니야, 파이면 중간 아니야. 파이 2파인데 코사인 파이 얼마?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야, 너네 사인 코사인 그래프 안 그려? 야, 이런 거 무시하지 마. 간단한 건데 너네 그 30도, 45도, 60도만 외우는 거야. 그 넘어가는 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내가 너네한테 사인 파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린 다음에 파이를, 파이 어디지? 이거를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찍지마 제발.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거 너네가 생각하면서 공부하잖아? 죽을 때까지 그딴 것 때문에 틀릴 이유 없거든? 지금 보면 다 개판이죠? 똑바로 해야 돼. 알겠지?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다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걔가. 알겠어? 사인 파이를 보는 순간, 야, 사인 파이라고 안 보여, 나는. 그냥 0이라고 보여, 내 눈에는. 코사인 파이라고 안 보여, 마이너스 1이라고 보이지. 너네 아직 안 되잖아. 머릿속으로 그려, 약 보지 말고.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겠어? 약 보지 마. 코사인 사인 그래프에 파이랑 2파이랑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얼마 맞는지 약 보지 말고 항상 그려. 알겠니? 사인 파이 0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루트 5. 알겠나? 어? 잠깐만, 그 답은 루트 5 같다. 파이 플러스 h. 맨 위에. 맨 위에? 플러스 h야? 아, 이거 플러스잖아. 씨. 쏘리. 플러스네요. 요렇게 되네. 3이다. 됐나?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아까 루트 5였으니까 답은 3루트 5 되겠죠. 그럼 20번. 마지막 문제.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밑줄 쳐.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이번 시험에 나왔던 주제죠.
자, 보통 이렇게 나와. fx라고 나와 있고 함수가 경우 함수로 돼 있어.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이렇게 두 개가 써 있죠, 보통. 됐나? 식이 두 개 써 있고 뭐 얘는 x가 뭐 a보다 작다. x가 뭐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잖아. 그리고 이 끊어진 이 a라는 데서 미분 가능하냐 보통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풀어? 첫 번째,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걔가 뭐여야 해? 연속이어야 하고 그 연속이 여기 a 대입하고 여기 a 대입한 거 같은 게 연속이죠. 그래서 왼쪽 거에 a 대입하고 오른쪽 거에 a 대입한 걸로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습니다가 두 번째잖아. 좌미분 계수가 이거 미분한 거고 우미분 계수가 이거 미분한 거죠. 거기에 대입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식은 왼쪽 거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하시고 오른쪽 거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해갖고 요 식 두 개로 푸는 게 미분 가능이지. 어마어마하게 정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란 말 모두 고구 그 앞에 있는 애들 보는 순간 너무 좋아야 돼. 알겠어? 됐니? 봅시다. x 얼마일 때? x 얼마일 때? 자, 그러면 일단 그 주어진 식이 왼쪽에 있는 식이 누구냐면 이게 exponential x야,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누구냐면 a sin x 플러스 b야. 됐나? 자, 첫 번째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얼마 대입해? exponential의 0승 얼마? 1. sin 0 얼마? sin 0 얼마? 0이니까는 얘는 b. 그래서 b가 1이네. 됐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뭐해? 미분 미분이지?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살짝 보자. y는 3x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승. ln3. 알겠나?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쓸게요. exponential x에 ln exponential. 됐나?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a cosine x. b는? 없어지죠, 상수니까. 근데 여기다 얼마 대입한 게? 0 대입한 게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0 대입하면? 1. 여기 0 대입하면? 0 아니야. 코사인 0은 1이죠. a. 그래서 a, b 둘 다 얼마? 1. 괜히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2. 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삼각함수가 끝났습니다. 끝났죠.